자, 그래서 제가 썼죠. 열애가 되어야, 결국 이 논리는요, 열애가 되어야만 중생구제를 끝내주게 한다는 논리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애가 타서 하는 것보다 빨리 열애가 돼서 12지 부처가 된 뒤에 하면요, 어떤 마음작용 의도도 없이도 온 우주 중생을 다 돕는 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살, 진짜 보살이 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셔야겠나요? 보살도를 잘하고 싶은 분은 빨리 12지 가야 돼요. 12지 전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 논리는 이게 말이 안 된다. 화엄경 논리랑 정면 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되어야 중생구제에 탁월해지고 무명을 깨트리고 전지전능해지면 개체성이 소멸되는데 색구경천에 머문다는 이런 얘기들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 뭐, 왜 이게 화엄경하고요? 단순히 구지에 성부, 십지 때 성부를 하느냐, 구지에서 십지 갈 때, 십지에서 십이지 갈때 성부를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체성이 소멸된 뒤에 더 끝내주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개체성이 소멸되면 중생구제 못한다는 논리의 아예 대결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뒤에도 나옵니다. 성불을 거부해요. 성불에 들면 중생을 못 도와주니까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전혀 다르죠. 능가경은 빨리 성불해야지 지금 중생을 더 구제할 수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근데 능가경이 더 후대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논리를 나름대로 발전시킨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 종지를 너무 이렇게 틀어버렸다고 봐요. 서로 너무 다른 얘기가 돼버렸다. 이해는 되시죠? 지금 어떤 스토리인지. 자, 이와 같이 일체법을 관찰하여 심의식과, 심의식은 보통 심은 팔식이고요, 의는 칠식, 에고의식, 아래아식, 모든 여러분 그 업보를 저장해주는 자리를 심, 팔식, 나와 남을 따지는 에고의식은 의, 칠식, 그리고 실제로 좋다 싫다 따지고 분별하는 분별작용, 식별작용은 저기 뭐죠? 육식. 심의식 하면은 예, 마지막 식은 육식으로 봅니다. 우리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얘기고요. 심의식과 오법자성을 떠남을 일체법을 관찰해서 심의식과 오법작용을 떠나라는 거죠. 그럼 뭘 얻을까요? 진여를 얻어요, 진여. 자, 보세요. 오법자성이라는 게, 저 능가경에서는 되게 강조하는 건데, 이거 한 번만 들어두세요. 자, 명이 있고요, 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분별, 정지, 지혜, 진여. 이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네, 능가경에서는. 근데 유식학적으로 보면, 뒤에 보세요. 유식학적으로 보면 유식학에서는요, 마음법을 세 개로 구분해요. 세 개. 세 개의 구분인데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법은 유식학의 삼자성. 3페이지에 있죠. 유식학의 삼자성. 변계의 소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타기성이 먼저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의타기성을 말해요. 의지할 의, 타, 다른 것에 일어날 기. 무슨 성질일까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하는 게 뭐죠? 연기법이요. 이건 연기법을 말해요. 연기법에 의해서요, 이름이 존재하고 어떤 모양이 존재합니다. 현상계는. 요건 가짜가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온 우주가 굴러가고 있어요. 이름이 생기고 모양, 어떤 형상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건 실존의 세계죠. 명상은 실존의 세계예요. 여기 이 세계가 연기법대로 굴러가는,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의 세계예요. 다만 진실의 세계인데 의타기성이라는 건 현상계죠, 현상계. 이원성이 있잖아요, 이미. 제가 이렇게 그림 어때요, 여기? 여기가 의타기성의 세계죠. 나와 남이 찢어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원성이 나뉘어서 질서정연하게 인과법대로 굴러가고 있는 세계니까 이건 이대로 진리예요. 의타기성은요, 이거는 그 망상이 아닙니다. 진실이지. 그런데 분별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 여기에 우리가 망상을 붙여요. 자, 망상을 어떻게 붙이느냐? 나와 남을 나누죠. 나와 남을 나누고요. 이원성의 세계니까. 그럼 현상계 안에서 아와 남을 법이라고 합니다. 마음법. 에고와 에고의 대상이 되는 마음법을 구분이 있죠. 이름이 있어요. 구분도 있고 돌아가요. 실상도 있어요. 그런데 분별 망상이 분별을요,
나와 남을 아예 별개처럼 분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망상이에요. 나와 남이 원래 참나의 작용인데 아예 따로, 즉 따로 존재하는 거죠.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에고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대상들이 참나의, 둘 다 참나의 작용인데 별개의 실체들인 것처럼 망상과 이 집착을 부립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걸 법집이라고 그래요. 아집, 아집과 법집이 생겨요. 그럼 이걸 깨는 게 뭐죠? 아공과 법공이 깨요. 아공과 법공이 이걸 깨요. 자, 분별로는요, 집착, 즉 아집과 뭐죠? 법집의 세계. 요거를 유식하게 해서 뭐라고 하죠? 망상의 세계. 아까 거기는 여기는 인과의 세계, 여기는 망상의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변계라는 게요, 보세요. 변, 두루변자입니다. 두루 계산이.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따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 따지고 다니면서 뭐예요? 아집과 법집을 만들어요. 집착한다. 변계. 두루 따지고 다니면서 집착하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요건 망상입니다. 요건 버려야 돼요. 자, 명상은 못 버려요. 의타기성은 못 버려요. 그걸 따지고 집착하는 요건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는 게 정지입니다. 요 정지는 뭐냐면요. 올바른 반야는 뭘까요? 아공과 법공을 깨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여를 얻게 돼요. 진여는요, 원성실성이라고 유식하게 해서 진여의 세계를 말합니다. 원성실성. 원만하고 진실한 본성. 제일 진실의 본성이죠. 진실의 극치. 현상계도 진실합니다만, 진실의 극치가 있어요. 절대계. 여기가 뭐라고요? 원성실성. 그래서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은요, 절대계와 현상계로서 둘 다 진실이에요. 마물의 실상이에요. 망상이 있어요. 망상이 뭐라고요? 아집법집. 에고 별도로, 저 세계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게 집착입니다. 저게 오법자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의식과, 여러분 유식화까지 다 하신 거예요. 심의식과 팔식, 육식, 칠식의 작용과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이 인과법의 세계에 대해서 망상을 부리다가 망상을 물리치고 진여를 얻는 이런 다섯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거죠. 현상계, 지금 의타기성의 세계, 인연법대로 굴러가는 세계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망상을 부리는 차원의 또 세계와 그걸 넘어서서 순수 진여의 차원을 우리가 얻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분별을 다 떠나버린다. 이 모든 걸 떠나면 뭘 얻을까요? 진여를 얻어야 떠나지. 이거 그냥은 못 떠납니다. 진여를 얻어야 떠나지. 진여를 얻고 떠났으니, 재밌죠. 오법자성이 세계가요, 세계의 세계입니다. 인과법의 세계, 망상의 세계, 진여의 세계. 이 세계 차원대의 세계로, 중간에 이 정지라는 건 이 세계 차원대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여를 선택하는 거죠. 의타기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원성실성을 증득하는 이걸, 이게 정지가 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차원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세계의 차원대까지 이걸 오법자성이라고 나눠서 얘기했는데 오법자성까지 다 날려버리고 떠나서 뭘 얻을까요? 보살이 법무와 법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법공을 얻으면 이 모든 걸 떠나게 된다. 우주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하면 이걸 얻으면, 사실은 왜 이렇게만 얘기했냐면 아공과 법공 중에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와 남을 얘기할 때 나와 법이지만 하나로 말하면 그냥 법이에요. 일체는 마음법이에요. 에고도 마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법무화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체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일체 유심조랑 같은 얘기니까 법무화지를 얻어버려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면 경계가 없음을 알아요. 뭔 얘기일까요? 경계가 왜 없을까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공성 진여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이 팔지의 여한산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체가 환영이라는 걸 안 거잖아요. 팔지는요, 아주 그게 생활화된 거고 일지는요, 알긴 알아요. 생활화까지는 안 돼도 진실은 알아요. 그래서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법무화지를 얻으면요, 이 지혜를 얻으면 경계가 없음을 아니 여러 경제의 형상을 깨닫고, 즉 이 말은요, 일지 때 이미 아 내가 앞으로 여러 레벨을 닦으면 이렇게 공부가 성장하겠구나 하는 그거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지는 법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본성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는 이것까지 다 깨쳤기 때문에 법공의 극치죠.
제가 구공이라고 부르는 법공의 극치입니다.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는 육바라밀로 생겨먹었다.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 앞으로 나의 공부의 레벨은 어떻게 레벨이 늘어날까요? 육바라밀을 더 잘하면서 내 레벨이 높아지겠구나까지 이해를 할 때 일지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태권도 1단인데 아 9단까지 가려면 이걸 잘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1단이거든요. 1급은 그걸 몰라요. 1단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게 1급이고 1단은 아 요것만 하면 9단까지 가는구나 알았으니까 9단은 그걸 더 잘할 뿐이지 1단도 이미 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지혜로운 설명입니다. 여러 레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알았기 때문에 1단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환희가 생겨나고 차례대로 점차 나아가 알았으니까 그 길을 계속 밟아가요.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굳이 십지에 도달한다. 그러면 모든 행위가 갖추어진다는 건요. 공덕이 원만해진다. 육바라밀에 있어서 공덕 쌓는 게 극치에 이르게 된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굳이 십지까지 왔어요. 공덕이 꽉 찼어요. 보살 진지에까지 왔어요. 요 용어는요. 지금 화엄경이나 다 똑같이 씁니다. 아무튼 보살의 궁극의 경지까지 왔어요. 근데 보살의 궁극의 경지를 그대로 불지라고 봐버리는 화엄경하고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불지다 하는 그 주장의 차이뿐이에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십지까지 왔어요. 십지에 머물면요. 여러분이 십지보살이 됐어요. 왕과 같은 여러 보배로 장엄한 큰 보배 연꽃이 호련히 나타난다. 왕이 보석으로 완전히 장식한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보배 연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서 이 연꽃 뒤에 여러 연꽃 모양의 보배 궁전이 연꽃 뒤에 보배 궁전이 연화궁이 세워져요. 그래서 보살이 가서 환성 법문 마음법이 모두 내 참나의 환영이다 하는 그 진리의 문을 성취를 하며 닦으며 그 위에 앉는다. 일체가 환영인 줄 알면서 여러분 가서 그 자리에 딱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간 보살들, 불자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일체 불국토에 계시는 여래들이 모두 손을 펴서 전륜왕자한테 관정의식을 하는 것처럼 정수리에다 지혜의 물을 부어줘요. 누나 한번 뭐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묘사가? 뭐죠? 이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황제의 지금 취임하는 자리 가서 등극하는 자리에서 구경한 거 아닙니까? 쫙 쏴주면 불자의 경지를 뛰어넘어 스스로 증득한 법, 자증법을 얻어서 열애의 자유자재한 법신, 어떤 애고의 노력 없이 우주의 보신과 화신을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법신, 즉 힌두교의 신과 같은 경지를 성취한. 이해되시죠? 지금 화엄경 십지도 사실은 시바신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되게 인격성이 강조되고요. 개체성, 중생성이 더 있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여기는 진짜 이제 비로 진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종지를 이런 경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인도인들은 상상이 쉽죠. 원래 힌두 문화에 힌두 문화가 원래 이런 문화예요. 신이 인간으로 온대요. 비슈누 신, 브라마 신, 우주의 창조주인데 브라마 신이요. 또 부름 와요. 기도하면 와가지고 놀아줘요. 만져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인도의 그 박티 신앙은요. 크리슈나 신을 막 모시잖아요. 이 정도 해야 수행한 거예요. 크리슈나 신이랑 서로 놀고 해야 돼요. 만나서. 만져보고 다 할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실체화된다. 이런 게요. 인도에서 너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도 인격화돼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개체성을 초월해도 원하면 마음대로 인간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는 건데 같은 인격신이라고 했을 때 다릅니다. 능가경이 말한 인격신은 진짜 신이 인간으로 마음대로 그냥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걸 말하고 이거는 인간이 신을 제일 닮은 모습을 지금 인격신이라고 말한 거니까 두 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능가경과 대승기신론은 다 지금 같아요. 지금 그 경지를 불지라고 보고 묘사해요. 대승기신론에서는 그 경지를 구경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능가경 내용이고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법은지 십지에 이르러 관정을 받고 불지에 나아가니 불지가 되니 십이지 경지죠. 이게 십이지로 따질 때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서원으로 중생을 성취시키고자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심이 없으며 늘 스스로 알아차리는 경계의 삼매의 뛰어난 즐거움에 안주한다. 이 이경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신의 경지, 비로자나불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존재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중생을 돕는 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도 없다는 걸 강조해요. 불지가 여러분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응하면 인과가 맞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웃기지 않겠어요? 너 여러분 여기 계시고 싶은데 온 우주에서 여러분을 부르면 다 갔다 와야 돼요. 인과법대로. 그럼 애고성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아, 저긴 좀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게 없어요. 이미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초월한 신으로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인도 문화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모순이다. 인도 문화에서 나온 경전 중에는 화엄경이 제일 진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미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이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불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는 뭐 보살도라는 건 별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거 그런 것도 뭐가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런 부처가 우주에 하나만 있어도 우주가 이미 구제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우리는 부처를 구경도 못하는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을 대승기신문 저자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왜 내 눈엔 부처가 안 보이냐?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다 해요. 부처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데 네 눈이 가려져서 태양은 떠 있는데 네가 눈 감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고 하는 격이다. 그럴싸한데 뭔가 이상해요. 내 삶의 형편이 안 나아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부처를 지금 우리가 만나서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부처는 응하기만 하면 나타나게 돼 있고 원래 공식이 너 눈에도 지금 늘 보이고 있다. 네가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좀 과장된 이론을 세워버리니까 그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실제로 아니 여기 색구경천에 거기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부터가 개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아미타불이 그런 부처라고 하면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과거 이력이 다 있어요. 10겁 전에 성불하신 분이고 어떤 분이고 과거 전생 얘기까지 다 있어요. 그럼 이게 개체죠. 어떻게 이게 지금 그 양반의 뭐 전생 이력까지 다 있는 양반으로 개체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좀 무의미해져 버려요. 개체성이 있는 한 이미 무의미한 거예요. 자, 이런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느님한테 무형의 하느님한테 빌었더니 갑자기 어떤 노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다. 그거는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그분이 어떤 노인의 형상을 취한 게 아니에요. 비로자나불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형의 진리가 그렇게 유형의 모습으로 보인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명해야만 돼요. 인격이 아니니까 비로자나불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기독교에서 성령을 되게 인격처럼 이해하죠. 성령이 인격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처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리는 목소리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건 제가 이해해요. 근데 그게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마치 성령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비로자나불한테 너무 인격을 입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인격이 있다 이거예요. 인격이 있는 분이 십지보살이다. 그분이 이 우주의 부처다.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 해주면은 그냥 무형의 그러면요. 이것까지 가능합니다. 비로자나불이 두 분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주에 비로자나불은 이미 계시죠. 그럼 비로자나불은요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해요. 왜? 그건 이미 한 분이다 두 분이다가 없어요. 온 우주에 다 나타나게 돼서 온 우주 중생을 다 구제하게 돼 있으니까 애초에. 예,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되기 위해 수행한다는 게 이런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돼야 될 존재는 비로자나불과 같은 저는 12지 부처가 아니라 중생과 함께 살아갈 공동 운명체로 살아갈 보살이어야 돼요. 십지보살, 보살.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을 절대 안 버리는 겁니다. 중생과 함께 간다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아무리 그 성불을 강조해도 그 초기불교에서 강조해도 절대 성불에 들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저기 미리 한번 볼까요?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5페이지 3번 보세요.
만약 내가 5페이지 3번입니다. 만약 내가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해탈도에 안주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구경각을 성취해버리면 나의 본래 서원, 즉 불성의 서원, 양심의 명령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걸 어기게 되니 양심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난 최고의 깨달음, 즉 성불 못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깨달음, 궁극의 열반, 즉 성불을 하게 만든 뒤에 내가 성불할 것이다. 그럼 성불하겠다는 것 같죠, 꼭. 근데 화엄경 논리가요, 우리가 제가 일지이지 올 때 얘기 이미 드렸어요. 거기에 이 논리랑 상응해서 어떤 얘기를 더 하죠? 그런데 중생은 무한하니 나는 성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요, 성불에 안 들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불을 거부하고 있죠. 성불에 들면 중생을 못 구제 한다는 의식이 있죠. 이게 안 맞죠, 능가경하고. 능가경 같으면요, 빨리 성불해서 중생을 끝내주게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지 않나요? 지금 이 화엄경의 이 구절은요, 되게 초기 불교를 의식하고는 있어요. 초기 불교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해놓은 것처럼 성불을 해야지, 그건 다 맞는데 맨 나중에 할래? 한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성불 안 할래요. 나 성불 안 할래. 왜? 중생은 무한한데. 중생은 또 생겨나와요. 중생이 그래서 무한하다는 게 화엄경 입장입니다. 중생은 무한해요. 그래서 무한한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모순이 생겨요. 이게 초기 불교 이론을 가지고 와서 화엄경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좀 모순이 생깁니다. 그 중생들은 뭐예요? 넙죽 성불해야 되잖아요. 보살이 성불 도와주면 애매하잖아요. 저도 보살 따라갈래요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살이 성불을 할 때 빨리 넙죽 성불해야 되나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이론을 가지고 화엄경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에 빠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메시지만 읽어야 돼요. 개체성이 소멸되는 열반에는 안 들어가겠다. 왜? 들어가면 중생을 못 도와주니까. 요게 화엄경 정신입니다. 그냥 능가경하고는 그 지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스토리가 초기 불교랑도 다르고 대승 내에서도 능가경과 대승기신론 입장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 주장이 제일 옳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불교에서 결국은 불교는 아미타불로 가야 돼요. 아미타불이 새 구경천 왕이거든요. 빛의 존재란 뜻이에요,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요, 그래서 대승에서도요, 신기하게요, 자기를 또 모르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부처 중에 최고 부처는 아미타불이다, 이런 말을 대승불교 제일 강백이라는 분들이 합니다. 이런 말을요, 자기도 모르고 막 하시는데, 그 말이 그냥 부처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미타불이 최고여야 되죠? 청화스님도 부처님 많은데 제발 아미타불 한 분으로 몰아서 우리가 이름을 위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도 없어요. 왜 아미타불로 해야 되는지. 다른 불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아미타불이 그 극락의 교주죠. 태구경천의 왕입니다. 십지보살이에요, 아미타불. 이 십지보살 이름이라도 아세요? 아미타불이 십지보살이에요. 기독교로 하면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예수예요. 그분들 논리를 존중해서 얘기하면. 이렇게라도 알고 계세요. 기독교랑 싸우지 마세요. 아미타불이 큰맘 먹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돌을 펴고 가셨는데 예수다 하고 욕하시면 안 되죠. 기독교세 하고 욕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시니까 그 위상이 그 위상이거든요. 예.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미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실제로도 예수님 다녀갔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 전에 불교에는 그게 없었어요. 서방 정토에 극락에 계신 부처님 이런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부처님은 열반에 계시는 거지 극락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절대로. 근데 갑자기 서방에 극락이 있는데, 그것도 서쪽에 극락이 있는데 거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서 이름만 읽면은 극락에 데려가 주신대라는 전형적인 그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름만 읽면은 천국 가게 해주겠다거나 아니면 하느니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원래 불교에서는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절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천국에 가봤자
다시 내려오니까 열반에 들으라고 한 게 초기 불교였는데 힌두교에는 이미 천국 사상이 있었어요. 브라마천에 가면 일단 힌두교에 다 있었습니다. 브라마천에 가면 인간으로 다시 안 와도 돼요. 근데 브라마천에 있다가 뭐를 해요? 거기 있다가 열반에 들면 돼요. 힌두교는 결국 열반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힌두교는 그런데 열반에 안 들면서 계속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 이게 대승과 힌두교의 차이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건 힌두교랑 대승이 같아요. 근데 그 세계에 머물면서 뭘 하느냐가 달라요. 힌두교는요 중생 구제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시바 비슈누 브라마가 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 가 있다가 참나 상태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면 돼요. 불교식 열반에 해당되는 게 힌두교식 열반이죠. 그러다가 힌두교식 열반에 들어서 삼계 밖으로 떠나면 돼요. 그래서 불교랑 힌두교가 같은 점, 열반에 들어야 끝난다는 점, 대승불교랑 힌두교가 같은 점, 지상에 다시 안 오는 그 세계에 가서 예, 거기가 제일 센터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점은 비슷해요. 초기 불교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초기 불교는 힌두교처럼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은 걸로 안 봐요. 열반에 들어야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색구경천에 가 있는 걸요. 힌두교에서 색구경천이 원래 초기 불교에도 성자들의 세계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걸 우습게 한다고요. 열반에 들어야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대승에 오면서 이게 가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우주의 보살도를 펴는 센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랑 초기 불교랑 대승과의 차이는 저 세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힌두교나 초기 불교는 열반이 대단한 거지 저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 중생구제 개념이 약하니까 저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빨리 열반에 들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요. 왜 아직 미련을 못 버려 이렇게 돼요. 세계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 그럼 열반에 들어가. 이게 초기 불교 힌두교식 접근이면 대승의 접근은 색 구경천에 있으면서 온 우주를 구제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십지보살이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고 석가모니는 십지보살이 아닙니다. 대승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십지보살인 것처럼 묘사를 그냥 해버리죠. 왜냐하면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미 대승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예, 그 시원이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가 십지 아니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십지보살이나 십이지보살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적 석가모니에 대한 그 평가는 능가경을 뒤져보면 석가모니 오도성을 딱 분석하면서 오륙지라고 해버리는 그 말이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일반 아라한들은 오륙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륙지란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누굴 노리고 한 거냐는 거죠. 일반 아라하는 오륙지 아닙니다. 1급 정도지. 대승기 신원에서도 일반 아라하는 일주보살이라고 해요. 그 레벨이라고 해요. 오륙지라고 안 한다고요. 근데 갑자기 딱 그 오도성에 대해서 오륙지가 욕계 떠나서 다시 욕계 안 온다는 그 소식을 말한 거다라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대상은 석가모니라고 봐야 맞아요. 역사적 석가모니. 이해되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혼자서 막, 전 혼자 알아내고 얼마나 기뻐요. 막 드디어 비밀을 풀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능가경 펴놓고 막,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좀 고생을 했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앞뒤 막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자리가 와서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색구경천, 이런 얘기들 좀 알아두시면 이게 우리 민족 신앙이에요. 밑에 그래서 제가 삼일신고 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 궁전이 있다. 우리 민족이 바라본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궁전이 있다. 뭘까요? 여기가 지금 거의 연화궁이자 여기가 자미궁이라 그래요. 동양에서는 자미궁, 북극성 자미궁. 옥경이라고도 하고요. 옥황상제 사는 곳이라고. 이곳은 온갖 선암으로 계단을 삼고 선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듯이 선암이 쌓여야만 하늘나라 간다. 온갖 덕으로 관문을 삼는다. 공덕을 쌓고 쌓아야 문 하나를 통과하고 문 하나를 통과하고 즉 또 스테이지 하나를 또 올라가고 해서 올라간다는. 그러다가 마지막 궁극에 도달하면 이 하늘궁전에 가겠죠. 얼마나 그러면 선을 실천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갈 수 있는
보시겠습니까? 이곳은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분들이 누구냐면 무신령한 존재들과 무철인들이 하느님 모시고 계신 곳이다. 북극성이죠, 북극성. 그래서 우리 봉호 선생님은 북극성에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장백산 쪽에 가면 벽유궁이라고 우리나라 신선들 사는 곳이 있대요. 지금 이 물질 세계가 아니죠. 봉호 선생님은 보면은 여기서 에너지체를 빼가지고 벽유궁까지 먼저 가요. 벽유궁에 가면 벽유궁 신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벽유궁에서 영화 토르 보면 아스가르드까지 통한 무지개 다리가 있죠. 웜홀 같은 게 있죠. 그 벽유궁에서 북극성까지 연결돼 있대, 기운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북극성까지 가시는 거예요. 벽유궁에서 쭉. 한 1시간 가시면 북극성 나옵니다. 가보면 하느님이 계시고 주위에 부처급 3,000명이 있대요. 빛을 다 뿜어내는데 빛들이 광명하게 다 기둥같이 빛이 서가지고. 갔다 오신 것 같죠,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대종교 제일 어른으로 한 10년 계셨던 분 증언이니까 북극성 얘기,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극성에 가면 가보면 우리 민족 환웅이라고 했던 그분이 만 년 전에 북극성 제일 주인이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 같은 존재가 만 년 전에 인류가 하도 금수처럼 사니까 와서 가르쳐 주려고 내려오셔서 개벽을, 문화를 한번 개벽시킨 그분이 환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환웅이 가보면 거기서 제일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메 민족주의가, 민족주의의 끝장판이죠. 북극성 주인도 동이족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우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의 주인도 백두산족이다. 동이족이라고 안 하시죠? 우리 선생님은 백두산족이라고. 좀 힘이 나십니까? 우주도 지금 우주 최고 지금 청와대 그 대통령부터 그 큰 신하들이 백두산족이 거기 가서 있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들은 얘기 전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신령과 철인들이 하느님 모시고 계시다 하는 걸 좀 실감나게 느껴보세요. 그럼 여기는 상서롭고 광명한 곳인데 누가 가느냐? 성통공안한 사람,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노점수한 사람, 반야방편 닦은 사람. 성통, 우리 안에 이니에이지의 본성을 투철히 꿰뚫어서 통하고 공안,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한 사람. 단악을 닦아서 에너지체를 완수한 사람. 육바라밀, 이니에이지를 닦아서 도덕을 다 완수한 사람. 그런 양반들이 거기 가서 영득쾌락하리라, 영원히 쾌락을 누리리라. 그럼 영원히 쾌락 누리리라 여기서 끝나면 좀 소승적으로 비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영원한 쾌락의 제일 주체에 있는 그 하느님이, 환웅이 만 년 전에 뭐 했죠? 금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구에 다시 오셔서 홍익인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쾌락 누린다는 거랑 보살도랑 충돌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세계다 하는 거지. 전 우주에 뭔 일 있으면 가가지고 제일 열심히 보살도 하실 분들이에요. 거기 그래서 보살도의 센터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익 보살도의 센터가 지금 북극성이고 하늘나라다. 거기서 온 우주를 홍익 인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 경영하고 계시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봉호 선생님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대종교 제일 어른이셨고 그분이 단학을 가르쳐 주셨고 홍익 인간 이념을 또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존중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이 일단 좀 생을 걸고 본인은 자부하시니까, 본인이 북극성 출신이라고 자부하시니까, 거기서 자기가 맡았던 게 있다고 자부하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대황조님이라고, 봉호선님은 환웅을 대황조라고 그래요. 대종교에서는 그 환웅을 대황조라고 그래요. 위대한, 크고 위대한 우리 할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하느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위대한 우리 조상어른 이런 뜻입니다. 그 대황조님 어떻게 생기셨냐고 하니까 관촉사 미륵불 닮았다고. 관촉사 미륵불. 얼굴 이렇게 큰 양반이 있죠. 상상이 잘 돼.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은진미륵이라고 하죠. 은진미륵.
그 은진미륵은 보면 관세음하고 미륵이 합쳐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분인데 그 미륵들은 다 황제관을 쓰고 있어요. 원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유실된 거지. 아무튼 그 외양은 그런데 얼굴 닮았다고 하니까 제가 들은 정보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정보는 또 이어져야 되니까 자명 찜찜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져야지. 찜찜해지는 게 확인될 때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가설로 받아들이고 찜찜해진 게 확인하면 그때 버리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전해드린 얘기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